소설한 사내를 불러오거라. 일전에 그 사내가 내게 노리개 하나를 골라주었는데 내 마음에 들었다. 어서 불러오거라. 소서 그놈은 지금 상단에 없사옵니다. 저희 상단 사람은 아니었고 저작거리 칼잡이였는데 저희 부단주가 불쌍하다며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가르쳤었습니다. 뭐 윗사람 공경할 줄도 알아서 저한테도 형님 형님 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랐지 그치? 아, 뭐 지금도 가끔 저를 보러 들리기는 하는데. 내 부단주와 얘기하고 싶구나. 예. 왕옥자나 누님이시라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만 어? 춥다 추워 사람의 특 저렇게 차가워. 에이, 그게 매력이지. 우리 유리처럼 따뜻한 매력이 있는 거 하면은 저기 한겨울 눈바람처럼 차가운 매력이 있어야 나 누구랑 얘기하니. 소설한 자는 어찌 알게 되었느냐. 일할 때는 가끔 남장을 하는데 그때 알게 돼서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님은 절 사내로 알고 있지요. 재밌구나. 계집과 사내가 형님하오라니. 그러게 말이옵니다. 소소 형님을 혹 아시는지요? 나무에 긁힌 상처로구나. 혹 무정사에 갔었느냐? 예, 왕옥전하와 함께 갔었습니다. 거미줄을 바르지 그랬느냐? 상처에는 거미줄이 참 좋은 약이다. 아, 예. 그 사람과 같이 있었구나. 그 사람을 치료해준 이가 바로 너였어. 날 떠보고 있다. 소소 형님을 캐내려고.